지금 왕따를 자주 당하는데 그거는 생긴 것 때문이어서 얼굴 보세요. 아까 예쁘다. 지금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희용입니다. 오늘 견종백과에 나온 손님은 프렌치 불독입니다. 드디어 프렌치 불독이 나왔어요. 제가 저 그 매년 확인하는 게 있어요. AKC 아메리카 켄넬 클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30년 정도를 라브라더 리트리버가 인기 순위 1위였었대요. 그런데 30년 만에 프렌치 불독이 미국에서 인기 순위 1위가 됐대요. 전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머리가 커요. 우람해요. 커요. 그리고 이 귀가 특징인데 이게 박쥐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 박쥐귀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귀가 선 불독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불독하고 흡사합니다. 실제로 불독에서 귀를 세우면 얘하고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앞다리가 특징인데 앞다리가 이렇게 살짝 불독의 그 느낌이 나와 있어요. 약간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또 미니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미니가 또 있어요. 미니 좀 조그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름에 BULL 그 불자가 들어간 친구들은 불파이팅이라고 그래서 황소랑 싸웠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빅토리아 여왕께서 18세기인가?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면서 불독들이 싸우는 투견의 역할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씩 개량이 됐대요. 그때 미니 불독이 나왔답니다. 그 미니 불독이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퍼그하고 불독을 믹스했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테리어와 불독을 믹스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봤어요? 모르죠. 저는 어떤 걸 믿냐면 테리어와 불독을 믹스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로 오세요. 대체로 이 친구들이 엄청 사교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교적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 프렌치 불독들한테는 공격적인 성향들을 좀 갖고 있어요. 대부분 불독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잉글리시 불독도 공격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데 아직도 몇몇 친구들한테는 그 몇 세기 전에 했던 그 불파이팅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구 만지거나 또 얘가 표정이 없어서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굉장히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돗개나 이런 친구들은 입술이 실룩거리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쟤는 입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의 기분을 모르고 무턱대고 만지거나 잘못된 번식으로 이 친구의 성격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가 의외로 민첩해요. 민첩하고 운동신경도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이라기보다 못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해요. 이게 딱 놓으면 앞으로부터 물가에 잘못 뒀다가 큰일 나요. 우리 저 머루는 수영 좀 합니까? 처음에 엄청 못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해요. 헤어 떠요? 네. 오, 그 신기하네. 머루! 머루! 보통 얘는 물하고 싸우거든요. 뭐 나는 이러면서 싸우다 보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너 왜 이렇게 늘었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들이 똥꼬 스키의 달인이에요. 똥꼬를 바닥에 대서 긁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이렇게 춤을 출 정도로 이거는 저 굉장히 많은 프렌치 불독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털은 보통 이 친구는 이렇게 짧아요. 이게 털이 빠지긴 하거든요. 빠지긴 하는데 대체로 많이 안 빠집니다. 푸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비숑 키우시는 분들은 에이 많이 빠지던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다른 견종에 비해서는 털이 좀 덜 빠지고요. 불독 중에서도 침을 제일 덜 흘리는 불독들이에요. 진짜 불독은 손에 행주를 계속 달고 살아야 돼요. 계속 닦아줘. 그리고 여기 맨날 젖어 있어. 근데 얘는 젖었네. 이 정도면 먹었으니까 알 수 없지. 이 친구 꼬리를 보면은 잘랐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랐나요?
아니요, 안 잘랐어요. 아, 그죠.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없어요. 없는 친구가 있고 꺾여 있는 친구가 있어요. 꺾였는데 그게 똥꼬 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계속 살을 누르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 뼈가 딱딱해가지고 똥꼬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꼬리를 자르는 경우들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출산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마리에 한 마리만 자연적으로 낳고 대부분 제왕절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사람도 산부인과 이렇게 가면 아기의 머리 크기를 보면서 아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아 자연분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골반에서 못 빠져나온대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얘네 알레르기 있죠? 맞아. 얘네 알레르기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잉글리시 불독만큼은 아닌데 이 친구도 피부에 알레르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는 평생 스트레스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주둥이가 짧은, 아주 짧은 주둥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호흡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스트레스 받겠죠? 조금 나이 먹으면 이게 좀 뭐라 그래? 여기도 좀 늘어진대요. 저 비강인가? 호흡이 좀 불편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프렌치 불독 산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습도가 높잖아요. 이런 날은 그냥 나가지 마세요. 나가서 오줌만 싸고 들어오세요. 나갈 거면 수영장 가서 수영도 못하네. 그냥 여름엔 나가지 마세요. 요즘에 쇼핑몰에 스타필드 안고 빨리 차에 타서 에어컨 빡 틀고 스타필드 주차장 가서 내려가지고 스타필드에서 거기서 산책해. 알았지? 거기 오줌 싸는 데도 있고 하니까. 아, 저 궁금한 점. 네. 제 왕따를 자주 당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너무 좀... 진짜 불독들이 왕따를 많이 당해요. 여기 가도 놀림받아, 저기 봐도 놀림받아. 거의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강아지들이. 그거는 생긴 것 때문이어서. 강아지도 생긴 거 보고 차별해요? 차별합니다. 얼굴 보세요. 아까 예쁘다고 그건 인간적으로 예쁜 거죠. 동물적으로는. 네. 지금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 애들끼리 모여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프렌치 불독끼리 만나면 됩니다. 아, 키우는 난이도? 얘는 한 3점 정도 됩니다. 약간 뭐 퍼그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수는 있는데 내가 개를 좀 키워봤다. 푸들이든 뭐 말티즈든 누구도 키워봤다. 그럼 너무 재밌게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엄살 안 부리고 많이도 안 짖고 시끄럽게도 안 하고 잡는 맛도 있고. 프렌치 불독 키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두 번째 강아지를 생각할 때도 프렌치 불독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력이 좀 대단하거든요. 분명히 뭐 아기자기한 맛은 없습니다. 볼링공처럼 저리 탔다가 이 또 맹한 맛이 있어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밥. 프렌치 불독은 견종계의 MG다. 예쁘고요. 생각도 자기 주장도 강하고요. 총총 튀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싸가지도 졸라 없고요.